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70이니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열정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할수 있는 대로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강단의 말씀 주셨습니다 어,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는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의 소문이 났다 한마디로 복음이 있는 교회예요 복음이 있고요 그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 믿음의 소문까지 난 교회다. 근데 지금 그복음의 선한 영향력까지 끼치는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할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엄청난 풍성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열정, 이 복음의 뜨거운 가슴, 이 부분을 전달하고 싶다는 겁니다. 2022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에게 원단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뜨거운 가슴으로 도전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스트 헌당, 우리 본당헌당을 위한 라스트 천과 현장 정복인 70인 제자, 70지역 운동을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죠. 여기에 방향 맞추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24의 열정이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의 이 복음 24의 열정을 로마교회에 전달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로마교회 방문 계획을 편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가는 목적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강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저희가 복음 다 압니다. 근데 복음을 아무리 알아도요. 업다운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알아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닌 나, 나의 이익, 나의 먼저 내 것을 먼저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 문제 사건 터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뭔가 인맥을 바라보고 인본주의에 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리라. 오직 복음으로. 그이 복음의 바울의 열정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그게 2번대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빛인자입니다 복음의 빛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의 빛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바울은요. 나는 피박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비방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 이단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신성 모독이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두고 핍박을 했죠. 그렇게 그 인생이 끝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일방적으로 사명을 주시죠. 이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뭐라고 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모든 이방인들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바라봅니까? 빚진자의 심정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 믿는 부모님 계십니까? 또안 믿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안 믿는 지인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빚진자의 심정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부모님은 안 믿으시지만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믿음의 명문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먼저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불신 영혼들 지인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이 복음 없으니까 저렇게 힘들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볼 때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구나. 이 빚진 자 의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내다 버렸습니다. 배가 세 번이나 파손되었습니다 바울이 죽지 않고서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40명의 결사대가 구성되었습니다 춥고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바울의 열정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복음의빚진자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 빚진자의 심정을 회복하는 저의 현장은 예배뿐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아유스딜버니 아직도 그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가? 그래서 강당과 원단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본당 원당 라스천과 70인 현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현장의 불입니다. 보면 17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현장으로 처음 나갑니다. 그들이 처음 나갈 때는요, 두렵고 떨립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예수님은 당연히 능력자이신데, 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리겠죠.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돌아올 때는 그들의 마음이 달라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단임 목사님이 항상 간증하시잖아요 버스 전도 유시장 전도 그보음의 열정을 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갈 때는 두려고 떨려요 몸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 구원의 열정으로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현장 나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뭘 체험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항상 내가 듣고 구원 받았지.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가 현장 가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 주의 이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다 체험한 사람이요 열정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올바로 체험한 사람이 영적인 흥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현장에 내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이미 사탄 마귀 귀신 흑암 세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 치명타를 입은 상태입니다. 힘이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전파하면요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우리를 피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단순히 메시지 많이 듣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 성경 많이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두려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우리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 렘런트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이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왜업다운에 심합니까? 왜 우리가 불신앙의 입술을 마귀에게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 기도를 가까이 하는 자리, 찬양과... 그 다음에 예배를 가까이 하는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자와 시스템을 찾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70인 현장 제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의 불입니다. 제자는 현장의 불, 이 열정이 있지만 반면에 헌신의 불을 지르는 사람이에요. 저희 원단의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학계서 이장 구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특징은 비슷해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뭔가 경고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선지자들의 특징이죠. 회개하라. 뭐 이게 대부분이겠죠. 근데 학교 선지자은좀 특별합니다. 단한 가지만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역할 이거만 했어요.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앞선 자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일삼칠 나라와 5천 종족 보고마을 위해서 헌당 라스천의 이 뜨거운 불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다음에 시간이 정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먹어버리죠. 제국이 됩니다. 그때 바사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게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죠. 어떻게 불신자의 왕, 세상 권력, 파워게임에 쩔어 있는 그 왕의 입술에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이 말이 선포됩니까? 성경을 잘 보면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이 포로로 끌려가고, 소곡되고 노예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비전을 선포했어요. 70년 후에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 때가 되어서 지금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 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 뭐 아닙니까? 한마디로 섞인 사람들이죠. 유대인이지만. 그리고 제안합니다. 아, 성준 성전 건축에 함께 하자. 근데 유다 백성들이 단칼에 거절해 버리죠.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은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뭡니까? 아, 다른 신들도 다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좋은 거다 섬기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처님, 삼신령님, 뭐 예수님 아무나 도와주십시오.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죠. 그러니까는 같이 하겠다. 그럼 뭐가 들어옵니까? 돈, 번영, 축복. 나에게 축복을 주는 신은 그냥 다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는 일살의 백성들은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때부터 방해와 핍박이 시작되죠. 저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 내가 본당원당을 본다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3 7일날 5천 정도 보고 말고 헌신해야 되겠다. 근데 자꾸 방해가 와요. 자꾸 뭔가 공격이 와요. 그럼 우리 헷갈릴 수 있어요. 아, 이 하나님이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건가? 근데 그 반대일 가능성이 훨씬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죠?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구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구나. 근데 방해가 있다? 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그런 헌신이구나. 그렇게 하시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학계 선지자가 헌신의 불을 지피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학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해요. 초라하고 무너져 있는 이 성전 이때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 판벽은 대리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의 좋은 집 대리석을 자기 집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한데 지금 이 사람들은 비록 포로지만 어떤 인프라 안에 있었죠? 최고 강대국인 바벨론과 바사 제국의 인프라 안에서 포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았어요. 포로지만. 그리고 고레스 측량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니까 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집 마련. 아, 내 집을 사야지. 내 집을 먼저 지워야지. 내 집이 먼저 의리의리 의리 해야지. 그 부분을 지금 학교 선 지자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야기가 뒤집어진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뭡니까?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는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상태예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살아도 가난해요 되는 게 없어요 지출이 더 많아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각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헌신하는 우리 저와 여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뭐가 돼야 합니까? 영적 불쏘시개가 돼야 합니다 불을 지피는 뜨거운 불을 일으키는 영적 불쏘시개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불쏘시개와 같은 작은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지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집회 메시지를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굶었어요 배가 고파요 그때 뭐가 옵니까? 어린아이의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에 일반적인 팔레스타인 도시락이 배달이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면 이랬을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유, 됐다, 어린아이 걸 어떻게 뺏어 먹습니까? 하늘에 만나가 내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큰 기적입니까? 과거에 광야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어떻게 하셨죠?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5천명을 먹이고 남는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이게 라스트전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없죠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헌당 경제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경제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작은 정말 이 가난한 자의 헌신도 받으시고 풍성한 자의 헌신도 받으십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드림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나서 받기만 복만 구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